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중심지인 플러턴시. 한인 밀집 지역인 만큼 한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인데요. 특히 플러턴시의 기관 곳곳에는 한인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14만여 명 시민들을 위한 플러턴 시청. 한국과 활발한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한창인데요.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자랑스러운 제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제임스 코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고광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의 고향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셔서 평생 사시고 또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오랫동안 교육자로 사셨던 곳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생 사신 곳이고 지금도 저희 가족들, 이제 큰아버지, 이제 고모분들께서 이제 제주도에서 터전을 잡아서 계속 살고 계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제주에 가서 이제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고요. 플러턴시를 이끌고 있는 최초의 한인 시장인 프레드정. 그의 보좌관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 출신 고광림 씨는 플러턴시 투자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When did you first meet James? A little over a year ago. He came and sat in this office with me. 대통령상도 계속 받고 있는 만난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지향하는 정책은 일치했죠. Well, he's always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again the value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re represented in his efforts as well. You know, he's been a very close advisor to me, recognizing that my policy aligns with his own, and he makes sure that those things that we value together are implemented accordingly. We're very proud of him. 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 대표인 안헌수 씨는 고광림 씨가 플러턴시 한인 사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커뮤니티에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고보좌관을 그걸 이제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로 뭔가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쪽에 좀 DNA가 그런 DNA세요. 네,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한 네. 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날 고보좌관을 찾아온 또 다른 손님. 북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의 앤드류 그렉슨 회장인데요. 그는 제작진이 제주를 빛낸 고 보좌관을 촬영하러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궁금증을 보였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in Korea. Hawaii in Korea. Right. But it means more than just Hawaii. 제주에 관해 들어본 적 없는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고향을 설명하는 고광림 씨. 그에게 고향은 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제주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하와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프레드정 플러턴 시장도 고광림 씨를 통해 제주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주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이들한테 제주를 참 자랑스럽게 이제 한국의 하와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nd the governor, he will be visiting here on October. So your governor? No, just our. Oh no, yeah. Your governor, my governor is Gavin Newsom. Yeah, my governor is that Gavin Newsom. Governor from Jeju. Right, I was gonna say, yeah. Sorry, I didn't. How could you say like that? Yeah. Really, really good job. It really is. Okay. Governor of Jeju. All right. Okay. Oh, that's cool. That's cool. So why is he coming? Because of the businesses that are... Economic development. Oh, he wants beautiful. To discuss about it. So you're gonna stop by here. Yeah. And with mayor and you and just me, we can just talk about it together. We're taking the experience of all these different people. And that's where. 플러턴 씨는 제주를 포함해 국내 여러 지역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그 때문에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광림 씨. 그가 미국에 정착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민 1세대가 되고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에 살고 계시고요. 제가 2010년도에 사실 저는 공부를 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예.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온 거죠. 제가 여기에 뭐 여기서 살게 되거나 공직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 2010년에 와서 대학 교육 이제 뭐 공부 대학원까지 공부를 이제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서 이제 하다가 네. 이제 제 사업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좀 잘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커미셔너로 들어와서 이제 미국의 공직에서 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 일을 좀 도와드리게 되는 계기로 이제 공직에 또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최초로 이제 이 위원장 이제 자리가 이제 한국 사람 중에는 최초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초의 한국 시장 예 저는 이제 최초의 이제 한국계 이제 네. 예 이제 커미셔너 이제 네. 그 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 한인 시장님이 두 분 계세요. 네. 한 분은 플러튼 계시고 한 분은 동부에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카운셀러나 또는 보좌관들까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된 데는 미국 전역에 플러튼 씨가 유일무이해서 우리 코리안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예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많은 성과를 얻게 됐어요. 특히 한국 쪽과 성남시와도 성남관이라고 성남관이라는 그게 이제 플러튼에 생겼는데 그때도 6개월 만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해서 지금 성남관이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성남시향, 성남시향 전 단원들 지휘자 금난세 씨와 함께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확장을 위해서 그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계열사들도 이제 플러튼 이 시 안에 몇 개 공장이 있고 실제로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제가 맡고 있는 CJ 푸드빌도 이제 그 공장 부지를 확대하고 인력을 이제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 고 보좌관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 보좌관은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들이 플러턴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그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문화에 대한 그 현지인들의 관심이 올라가면서 지금 저희도 지금 K-베이커리도 굉장히 지금 붐입니다. 그래서 매장도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에 맞춰서 2030년까지 1,000개점 오픈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프라도 갖추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플러튼 씨라든지 주정부라든지 여기 계신 이제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면서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unique place in the world. And I think most people don't recognize not only the beauty of Jeju, but all the commerce that goes on. And most times when you look at Jeju, you think of it as a tourism place. It's really not. There's a lot of commerce, there's a lot of infrastructure, there's a lot of industry happening in Jeju as well. And I think that needs to be highlighted, all of the IT that's happening, all the biomed research that's happening in Jeju, all of these incubators that come up on this majestic background, it's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recognize it's a lot more than just tourism.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가 아니죠. 제주 특별 자치도입니다. 자치 권한이 그만큼 많은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참 좋은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품들이 이제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혹은 전라도에 비해서 훨씬 덜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도지사님을 뵙고 이제 그 자리에서 특산품이랑 관련된 이제 교류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또 마음이 상당히 열려 계신 분이셔서 저희가 아주 그걸 몇 차례 지금 세 차례 만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진행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들 중에 제주산 감귤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완제품 형태로 제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네. 뭐 저 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마늘 같은 경우 네. 써가지고 네. 이제 농가 상생 차원에서 했는데 또 그게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성장하면서 네. 한국의 제주의 그 특산품이나 농산품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플러탄 씨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날 제주도는 플러탄 씨와 제주의 수출 상품 유통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고 보좌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제주의 특산품들, 또 제주의 문화들, 더 나아가면 제주의 관광들이 네. 이제 네.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네. 이제 우리가 미국의 허브가 되어서 이 거점으로 이제 미국의 많은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제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 특히나 또 항공편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네. 이제 제주에서 미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이것은 국토부나 이제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다 허락을 해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고 또 그런 걸 한미 양국의 이제 지도자끼리 한국어로 논의할 수 있는 시장님과 이제 위원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도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서귀포에서는 이종우 시장님이 이제 두 차례를 뵈었고요. 이제 감귤에 대한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인정이라고 하는 서귀포시는 이제 그들만의 온 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판으로 어떻게 해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인 마켓들이 주변에 엄청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한인 마켓들이 중심에 모두 인프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인 마켓들이 이제 하면 한인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한인 마켓들의 70% 이상이 로컬의 이제 백인들이나 이제 그 라틴어라 불리우는 이제 그런 인종들이 방문하고 있는 K푸드의 말 그대로 이제 산실이자 현장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주의 특산품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그 H마트나 이제 한남체인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시장님과 함께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제주의 특산품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러시아가 예전에 이 일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감귤 같은 경우 특히나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주도가 서귀포시에서 많이 넘겼는데요. 네, 이종우 시장님 만나서도 이제 저 서귀포 시장님 만나서도 논의를 한 게 감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로 가던 것들이 이제 우리 서귀포시로 또 이제 제주의 이제 그런 제주의 성과가 미국에서 이제 나가서 좀 안정적인 시장 러시아가 지금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세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과 함께 같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러턴 씨는 미국 내륙으로 닿는 물류 허브일 뿐 아니라 교육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플러턴의 자매 도시인 성남시가 교육 교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이 150년 된 역사가 있고 공교육이 미국에서 탑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더스트리 에어리아에 많은 산업체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은 플러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아빠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게 거리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트래픽이 많아져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플러튼에 삼성 로지스틱스라고 삼성 물류 옛날에 그 회사도 들어있고 풀무원 정관장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이 아예 플러튼에다가 그 공장이나 창고를 짓고 그래서 자녀 교육도 같이 하는 거를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에어리는 어디나 투자를 할 수가 우리가 땅도 보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이게 역사가 깊어야 교육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좋은 도시를 결국에는 찾아서 이런 인더스트리 한국에 있는 인더스트리가 여기로 오게 되는 추세에 있고 그만큼 이제 플러튼이 굉장히 요지에 있어요. 제주도와도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런 교육적으로
많은 교환 학생이라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찾아서 시 차원에서 개인적인 많은 유학원들도 있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영어와 관련된 단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제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 관련을 해서 미국에서 교육 분야의 브랜치,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제주에 있는 분교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논의를 벌써 몇 차례 이제 제가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런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와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좋은 학교들이 제주로 들어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구의 증가로 이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제주에서 더 많은 이제 어떤 소비 활동을 벌였었을 때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 그걸 우리의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성과를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경제 협력의 성과가 양국에서 이렇게 협력했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제 좀 그런 쪽으로도 이제 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계 관련된 교류 요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and it's incumbent upon Korean American leaders to make sure that we as the first in the rooms and you know in many of these committees, many of these buildings I go into, I am the first Korean American elected leader. It's very important that when we're in those rooms, when we get to those buildings, that we establish the importance of Korean culture, that we make sure that the Korean heritage that we grew up on is represented in our values and our votes. 제 고향이기 때문에 추천안이라고 했었을 때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는 조금 더 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가 지금 제주인들 또 그리고 제주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큰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세계 속의 제주도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을 크게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가 이번에 또 상당히 많이 불이 타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참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에 미국계 가까운 쪽에 하와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우리 제주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리도 가봤고요. 여러 가지 섬들에 이제 보라카이도 가보고 여러 가지 섬들을 뭐 코타키노발루 많은 곳들 가봤습니다만 제주만큼 아름다운 곳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면 이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인프라도 좋죠. 제주시에 오면 단지 관광지 같지 않고 완벽하게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인프라가 또 다 모여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주 스페셜하고 또 세계인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제주인으로서 이제 정말 우리 제주 출신들이 이제 재외국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제주에 나아가서 더욱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제주 출신이고 또 제주가 세계 속의 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하와이 넘어서는 제주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이제 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참 많은 이제 대화를 좀 나눴고요. 이제 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작년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시고 참 존경하는 그런 열정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라스베가스에도 지금 이제 그걸 좀 익스팬딩을 해서 이제 넓히는 교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교민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LA에 많은 교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민들과 함께 또 이제 저희가 시 정부로서 또 함께 이제 협력해가지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또 아니면 이제 문화 협력 교류를 할 때 우리가 도민회와 함께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주시 애향운동장 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 제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가 되는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막 도착한 낯익은 얼굴이 반갑습니다. 바로 얼마 전 LA에서 만났던 김병삼 재미 남가주 도민 회장님입니다. 이번 대회에 LA에서는 7명의 제주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고향 제주에서 다시 보니 감회가 더욱 깊어지는데요. 언제나 그리웠던 제주.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계 제주인 대회라는 그런 큰 대회를 열고 있는데 왔으니까 마음이 뿌듯하겠죠.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왔으니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일단 제주 바닷가 쪽에 좀 볼 거고 서귀포 가서 좀 몰래길 한번 또 한번 걸어보고 싶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일단 먹고. 전 세계 제주인의 교류의 장이자 화합의 한마당 축제. 고향에서 얻은 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도민회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해봅니다. 제주가 점점 글로벌화가 돼가는데 우리 여기 이제 LA 제주 도민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가지고 좀 더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되는 데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면 아마 제주도 도민에도 좀 더 혁신을 일으키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중책 아닌 중책 같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사가 펼쳐진 제2회 세계 제주인 대회. 재미 남가주 제주 도민회를 비롯해 국내외 28개 도민회에서 900여 명이 고향을 찾았는데요. 제주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준 귀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제주인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제주를 사랑하고 알리는 고광림 보좌관. 그리고 수많은 세계 속 제주인들. 언제나 그러했듯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제주인입니다.